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브 프라임에서 프리랜서 파트를 맡고 있는 유병관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G전자에서 새롭게 선보인 HU80K8는 가로 3840에 세로 260픽셀을 기본의 상도로 지원하는 4K 프로젝터로 2500안시 루멘의 밝기에 명압이 15만 대1을 자랑하는 레이저 방식의 프로젝터입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타회사의 프로젝터들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직육면체 형태의 상단에 렌즈 덮개가 있고 덮개 안쪽 거울을 통해 반사하여 영상을 추사하는 방식으로 거울의 각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위치와 높이를 설정하면 됩니다. 추사 거리를 말씀드리면 100인치 16:9 와이드 스크린 기준으로 2.9에서 3.5m, 120인치 기준으로 3.5에서 4.2m이며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앞쪽의 스크린은 HU80K와 매칭이 가장 잘 맞는다는 120인치 DCS 블랙광학 전동 스크린입니다. 기존 프로젝터처럼 제품을 세우기에 삼각대를 부착하거나 화면의 높이를 맞추기에 제품을 올려놓을 테이블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덮개를 이제 완전히 젖히면 천장에 영상을 띄울 수 있어 침대에 누워서도 이제 편하게 영화를 시청할 수 있고요. 7화트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스테레오로 음향을 출력하며 저소음 설계에 의해 에코 모드 시 25dB로 소음 또한 동급 장비들에 비해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터들처럼 천장 거치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이제 설계 구조는 LG전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실용성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HU80K는 HDR10을 지원하는 프로젝터로 HDR 규격으로 제작된 4K UHD 콘텐츠도 무리 없이 재생이 가능하고 가장 큰 장점은 LG 스마트 TV와 같은 플랫폼 중 하나인 웹OS 3.5를 탑재하고 있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4K HDR 지원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및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UHD TV 수신 튜너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전용 안테나를 통해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무선 마우스 및 키보드를 프로젝터에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크린 미러링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며 스마트폰의 영상을 대화면으로 감상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사운드나 별도의 외부 스피커와도 무선으로 연결하여 보다 고음질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HU80KA는 DLP 방식의 레이저 광원을 채택하여 일반 20F 타입의 프로젝터보다 수명이 5배나 많은 2만 시간으로 램프에 대한 추가 비용에 걱정이 없고 다양한 소스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게 단자 확장성이 뛰어나며 본체 하단부에 버튼을 누르면 제품 안으로 전원콘선이 말려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어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LG전자의 4K UHD 프로젝터 HU80K였습니다.